이번에 제가 간 곳은 대전역 인근의 선화동이라는 곳입니다. 제가 기껏 대전까지 가서 모델하우스 보고 어머 너무 예쁘고 어머 너무 좋네요 이런 거 하러 간 건 아니고요. 대전역 일대에 중요한 정책 하나가 구체화되고 있다고 하는데 직접 현장도 가보고 우리가 차마 그동안 입으로 꺼내지 못했던 그런 직접적인 질문도 던져봤습니다. 하나 하셨나요? 저요? 네. 사실 이런 내용들이 단어도 어렵고 아주 먼 미래에 흐리멍텅한 계획을 무리하게 끌고 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과연 여기도 그런지 아니면 진짜 몇 년 뒤에 저희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을지 알아보았습니다. 일단 저는 왕십리 제 집에서 출발했습니다. 동선 잘못 짰어요. 저희 집 왕십리고 나 실장님 집이 하남인데 하남 들러서 중부 타고 가면 되겠다 했는데 하남까지 가는데 40분이 걸리네요. 그냥 왕십리에서 바로 출발했으면 됐는데 실장님만 괜히 기다리시고. 어서 오세요. 하남에서 나 실장님을 10시에 픽업했습니다. 왜 좌회전하실 거예요? 모르니까요. 여러모로 우여곡절 많은 날이었어요. 사고가 났는지 정체도 심하고 날씨도 꽤 더웠습니다. 점심도 애매해서 휴게소에서 간단히 먹었어요. 어디 앉아서 오늘 다룰 내용 좀 다시 한번 정리하려고 했는데 휴게소가 작아서인지 마땅히 앉을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도 로봇커피가 좀 신기하긴 했어요. 차 안에서 컨텐츠 회의 잠깐 하고 아까 도심6구 특구가 단순히 호재가 아니고 최근에 관련 법안이 국회 법사위 통과했대요. 이제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확실히. 여차저차 하니까 오후 2시더라고요. 대전 도착해서 오늘 출연 누가 하시는지 여쭤봤는데 확정이 안 났대요. 저 그렇게 이상한 사람 아닌데. 지금 뭐 유튜브 보면서 아 이런 거구나라고는 지금 더 우리를 이해는 하려고 하는데 네.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혀 몰라. 어? 입구를 놓쳤네. 입구가 어딘데? 모르죠. 괜히 또 표지판 멀쩡하겠는데. 아 여기 따로 있네요. 정면이에요 정면. 정면이네. 주차장이 엄청 큰데 차들이 엄청 많네요. 이거 뭐 다 분양대행사 직원들 같아요. 분양대행사 이렇게 많아요? 엄청 고급스러운 방으로 안내해 주시더라고요. 포샵은 안 됩니다. 어느 분이 출연하셨고 특구가 도대체 어딘지 특구가 지금 어떻게 생겼는지 그럼 나한테 실질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는지 지금 대전분들도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오는 이런 건 아닌데 지금 아 이게 판교처럼 우리의 판교의 벨리처럼 이렇게 지금 갑니다라는 이런 내용을 해도 아 뭔가 좋은 게 오는가 보구나 라고 그냥 끝났지만 이게 정말 파급효과는 정말 어마무시한 건데 2021년 3월 달에 도심용어 특구로 지정이 됐어요 대전은 부산 광주, 울산, 대구, 대전시까지 5대 광역시에 이제 지정을 해야 되는데 울산이 이제 마지막으로 지정이 되면서 5대 광역시에 이제 준비가 된 거죠. 처음에 2021년 3월달 정도에는 이가 이슈가 됐을 때는 상당히 분위기가 좋았었어요. 근데 이게 한 2년 동안 멈춰있다 보니까 거의 이제 사람들 머릿속에서 사라진 거죠. 도심 안에 융합이라는 거는 기업과 주거와 문화를 융합시키겠다는 거예요. 2030년이 되면은 완전히 도시가 바뀌어 있을 거예요. 겉으로만 보면 어쨌든 아파트도 굉장히 최신에 다 좋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자녀 세대가 남은 이유는 아무래도 가격 때문인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에서는. 이제 미분양은요. 저희가 12월 달에 입주자 분지 공고를 했는데 전국적인 분위기였어요. 어쩔 수 없었고 그때 전체적으로 미분양이 났었는데 대전은 좀 다른 지역하고 좀 잘 모르겠는데 좀 더 이게 미분양이 빨리 소화가 되고 있었어요. 시발점이 됐던 게 이제 국가첨단산업단지가 3월 달에 발표되면서 그 주변에 있던 유성구 포천동 주변에 있던 뭐 학화지구 뭐 아파트도 네. 완판이 되고요. 그리고 도안 신도시에 이 아파트도 완판이 되고 피가 붙었습니다. 뭐 추가 계약 조건 완화나 할인 분양 이런 거 없나요? 아니 이렇게 좋은 아파트를 드리는데 이 더 좋은 혜택에 더 난 너무 욕심 아닌가요? 아, 욕심쟁이죠. 그러니까 자재나 이런 부분도 정말 신경을 많이 썼고 타사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저희 비싸다. 비싼 만큼 값어치를 한다는 것을 꼭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 거고. 그래서 안쪽에 이렇게 여기가 이제 커네더 와이즈에서 좀 망설이시는 거 아닙니까? 특구단지. 네. 네. 여기에 이제 우리 한국영화 배급소랑 네. 그리고 영시문화 맞습니다. 지금 은행동 자체가 많이 상권이 죽어있는 상태인데 네. 여기를 다시 이제 부활시키는 거예요. 아 거기가 은행동이에요? 예, 예. 팀장이 원래 대전 분이세요? 아니에요. 어디세요? 충북이에요. 아, 왜 이렇게 수줍게 말씀하세요? 네? 일은 할만하세요? 네 재밌어요. 아무도 없어요.
부장님 남기시고 도안 신도시 같은 경우 아파트도 거의 다가 2.3m에 층고가 분산동도 그렇고요. 근데 저희 현대힌스테이트 선하더 와이즈는 우물 천장고까지 2.7m 이렇게 올리는데 자재비가 많이 든다. 이게 너무 예. 피해자 코스프레 아닙니까? 주상복합 하면은 실면적이 작다고 생각하시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약 5평이 더 넓어요. 솔직히 평당가로 따지면은 7,500에서 8,000 정도가 세이브 된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저희는 중문이 400만원 이상이 되는 건데 요거는 무상으로 드립니다. 이게 왜 400만원이에요? 3단이죠. 다 요즘 3단이잖아요. 이게 좀 비싸대요. 아 그래요? 그냥 이게 좀 비싸요. 400 정도 하는데요. 요게 지금 꼭지점부터 저기 끝까지가 6,300이 나와요. 이렇게 34평에서 나올 수 없는 솔직히 대형 사이즈고 이거 근데 작은 방 튼 거잖아요. 아니죠. 여기는 무상으로 팬트리 부분을 네. 터도 되고 안 터도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럼 작은 방들 다 그대로 있고 여기는 네. 원래는 일반 아파트가 여기랑 네. 저기 여기랑 발코니 확장 라인이 여기랑만 두 군데가 터지거든요. 저기까지 사이드까지 여기까지 발코니가 확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만큼이 더 큰 거예요. 이만큼이 층고를 보시면은 층고가 이렇게 멀리서 보셔도 솔직히 굉장히 높아 보이죠. 190 정도 되는 아이들이 요즘 틱톡 막 춤추잖아요. 아. 그 천장 뚫어지는 거 혹시 보셨는지 봤어요. 네, 봤어요. 그 남자애가 네, 네. 여기는 아니 뭐 저는 키가 작아서 그럴 일은 없는데 190짜리가 와서 뭐 점핑을 해도 굉장히 넓어요. 이게 반포에 있는 아파트들이 네. 2.6m, 2.7m 네. 되거든요. 맞아요. 아파트가 이렇게 크기 때문에 굳이 40평대로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105면은 몇 평이에요? 43평이었는데 아까 거보다 훨씬 크죠? 아까 30평이면 충분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여기는 더 크게 나왔어요. 엄마 같은 경우는 이제 장을 보고 오잖아요. 그럼 여기로 싹 들어가요. 이렇게 택배 일로 던져. 그리고 이쪽 냉장고에 들어갈 건 들어가고 밖에서 이제 밥 먹고 오면은 차나 아니면 와인 한 잔 정도? 뭐 마실래? 아 예쁜데 비싼 거 아닙니까? 이거요? 네. 이거는 이제 옵션이긴 한데요. 네. 뭐 비싸도 하실 거면 하시는 거고 이것도 한 300에서 한 400 정도 한대요. 근데 옵션 가격을 이제 나중에 못 쳐서 봤잖아요. 클로즈업 빨리 나가겠죠. 아 있는 곳이죠. 아 현금화가 빠르다. 아니 그럼 빨리 황금성이 좋아야 되는데 황금성이 좋겠죠. 근데 거실이 34평이 더 큰 거 34평형이 더 크게 나왔죠. 여기는 방을 조금 사이즈가 조금씩 다 크게 만들었어요. 안방을 보시면은 이렇게 뭐 남편이 열받게 하면 확 그냥 응? 드레스룸은 지금 저희가 서 있는 곳이 여기가 서비스 면적 공간이에요. 아 여기가요? 예, 다른 데는 저기 베란다 앞뒤만 트는데 여기 이제 사이드까지 텄기 때문에 지금은 화장실 안에 있는 욕조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대구 타입이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남향으로 빠지면서 이쪽이 대전역이거든요. 익산은 5억 5천에서 5억 8천이고요. 네. 이제 대구 타입은 7억 7천에서 8억 정도. 43평 저희가 이제 108 타입도 있고요. 대형 평수가 저희밖에 없고요. 펜트하우스도 저희밖에 없어요. 펜트도 있어요? 펜트도 있어요. 펜트가 다섯 개가 있는데 많이 비싸겠네요. 20억 이상인데 없다는 게 다 나갔다는 거예요? 예. 제일 비싼데? 네. 그러니까 왜냐면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외에도 자재가 고급이라는 걸 엄청 강조하셨어요. 제가 인테리어 전문가는 아니라서 구체적으로 뭐가 좋은지는 모르겠고 이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차 타고 지금 이동하실까요? 해가 질게 걱정이 돼서 현장으로 급하게 이동을 했어요. 더우시죠? 여름 촬영은 땀이 좀 많이 나요. 영상에서 담지는 못했지만 꽤나 즐거운 분위기였습니다. 어디로 가요? 동선을 고민하다가 역세권 개발 중심인 대전역부터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핸드폰 녹화해주세요. 영상이요? 네, 영상을. 사업지 최근 분위기나 뭐 이런 거 그냥 편하게 말씀해주셔도. 하나 하셨나요? 저요? 네. 네, 했죠. 하셨어요? 네. 하고 취소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 왜? 취소 안 돼요, 저희는. 아, 취소 안 돼요? 네, 계약 딱 쓰는 순간 네? 새겨지는 거에 피로. 진짜로 자재비가 오르는 거예요? 당연하죠. 우리가 시멘트 뭘로 만들어요? 철근은 올라가죠. 시멘트는 우리 전기로 만들잖아요. 이건 뭐 오프 더 레코드로 들어주시면 네네. 실은 가격이 이건 아니었어요. 저희가 이게 지금 어쩔 수 없이 지금 이게 올라가는 상황이거든요. 광주 아이파크 사태 그거 벌어지면서 공사 기간이 한 7, 8개월이 더 늘어났어요. 안전관리 때문에. 튼튼하게 짓고. 그러니까 그게 다 인건비가 되고 와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진짜 이렇게 해도 크게 남는 게 없다 보니까 물며 겨자 먹기로 지금 가는 거거든요. 앞으로 2천만 원 이하로 분양가가 주상복합으로 나올 수가 저는 구조가 나올 수가 없다라고 봐요. 땅을 그나마 좀 싸게 샀으니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저희도 2천만 원 넘어갈 뻔했어요. 주상복합이라는 어떤 편견도 있잖아요. 주상복합은 관리비가 많이 나온다. 그리고 전용률이 적다. 기존에 원래 그냥 아파트 있죠? 네네. 보다도
좀 크게 나왔어요. 요즘에 누가 관리비를 밑에 상가랑 아파트랑 같이 하지 않거든요. 그럼 일반 아파트랑 비슷한가요? 거의 비슷한데 조금은 더 나올 수 있겠죠. 조금이라는 게 뭐? 한 1, 2만 원 정도? 지금 주상복합에 거주하고 계시나요? 네. 오. 바로 학원 갔다가 요즘엔 충전을 해놓잖아요. 떡볶이집에다가 이제 10만 원 정도 충전을 해놓으면. 진짜요? 예. 가서 아이들이 먹고. 이쪽에는 학군이 어때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조금 걸어가야 돼서 조금 이제 멀긴 한데. 상업지구에 들어서는 주상복합 아파트들은 초등학교가 대부분 다 멀거든요. 상업지라서. 네네. 맞아요. 제가 지금 드리는 질문이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일대의 아파트들의 댓글을 다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던지는 질문을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뭐 여기 왠지 느낌이 오는데요? 이제 느낌이 오죠? 네. 예.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사이에 대전역에 도착했습니다. 풍경이 많이 달라지죠. 여기를 다 이제 허무는 건가요? 지금 대전역 여기 좀 보면 약간 낙후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여기 대전의 골칫거리가 요 왼쪽과 오른쪽이 돼. 도시철도공사 본사가 지금 여기 왼쪽에 있지 않습니까? 아 저기 엄청 높은 저가요? 예. 요 고 뒤쪽으로 해서 지금 하나에서 49층짜리로 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미래형 환수센터가 생기면서 이쪽으로 이제 가보시면은 이제 펜스로 쳐져 있거든요. 아까 보여주신 화면이 이 일대가 그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예. 이 위에가요? 저 위에? 예, 위에. 여기는 버스 차고지인데. 아 그래요? 나가요. 제가 임장할 때 항상 이런 식이거든요. 죄송해요. 제가 길치여가지고. 이렇게 쭉 다 개발되는 거예요? 예. 대규모 개발이군요. 그러면은 아까 봤던 거기를 막 허물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를 일단 개발을 하고 여기에서 이제 낙수효과로 점점 퍼지도록 만드는 게 그 개발인가요? 그렇죠. 대전이 학구열이 정말 높거든요. 대전은 원래 공부 잘하잖아요. 예. 그러다 그 스카이캐슬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의 모태가 여기 대전이에요. 진짜요? 예.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나오실 거예요. 방학 때 되면 뭐 대치동으로 학원 보내는데 여기는 안 보내고 둔산동 학원가가 굉장히 치열하다 보니까 강남에 있는 그런 유명 학원 선생님을 유치할 수 있다. 우리도 이런 교육적으로에 대한 부분을 벤치마킹 하려고 잘 협약도 안 해주는데 저희도 그쪽에다 많은 거를 베네핏을 줬죠. 이거 공개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어렵게 유치했던 것만. 그분들한테는 좋죠. 네, 좋죠. 저희가 시설도 어느 정도 해주고. 근데 그렇게 해줘도 안 들어오는 데는 안 들어오잖아요. 그럼요. 네. 아 우회전이 아니고 좌회전이야? 네, 좌회전에서. 길이 서툴러서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우회전이죠. 어디서 우회전이요? 저 앞에서 우회전이요. 아, 네. 여기가 아까 그 말했던 영시? 영시 네, 축제 거기에요? 축제가 진짜 그 영시 시간이군요, 시간. 네, 은행동이 지금 거의 죽어있었거든요. 은행동이 네. 인기가 조금 떨어지면서 예, 떨어지면서 이제 아예 없어졌다가 네. 도심융합 특구단지가 생기면서 네. 다시 이제 그런 것들을 다시 재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데 신도시 들어오는 제 걱정이 들어왔어요. 신축, 구축이 엄청 많은데 신축 들어왔어요. 근데 생활 환경이 되게 오랫동안 개선이 없으면 굉장히 이제 사는 입장에서 피곤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걱정이실 것 같은데 여기 같은 경우에도 선화 그 지구로 지정이 된 게 29년이면은 뭔가 실체를 드러날 거란 기대가 있으신 거죠? 다들. 아, 여기 현장이에요? 여기가 지금. 여기 오른쪽. 아니요, 저 앞. 여기 못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네. 인부들 차가 너무 많아가지고 갈 수는 있습니다. 살치 채널 영상 보시면 항상 이런 장면이 하나씩 들어가요. 차 타고 헤매는 여기 전체 27개동 총 6개 단지가 그럼 비슷한 시기에 들어와요? 지금 하늘채 1차는 24년 7월에 들어오고요. 네. 그리고 하늘채 2차는 25년 4월. 한신 더 휴는 24년 11월에 들어와요. 그럼 힐스테이트는 저희는 27년 2월. 조금 늦게 들어오는 거네요. 제일 늦게 들어가죠. 그럼 이쪽이 어느 정도 정비가 된 다음에 그쵸. 입주해서 살게 되겠군요. 상권이 형성된 다음에 들어오기 때문에 들어온 입주민 아무래도 좀 편하죠. 저희 이제 모델하우스 다 도착했고요. 인사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갑자기 마무리 인사. 40 채널 화이팅! 네, 오늘 말씀 정말 잘해줘서 감사하고요. 네, 저희는 서울로 다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